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남영주라고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좀 나갔었나 봐요. 토론문을 다른데 기부하는 그런 책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 경험하지 못한 온라인 계약이라는 것도 하고 더군다나 등교 계약도 병행하면서 굉장히 지금 교사들도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고 저희 학부모들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전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만 해도 학교는 매일 가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등교시키는 게 준비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두 번 갈 때도 있고 2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굉장히 이걸 어떤 학교를 가는 곳이다라는 어떤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학부모들도 굉장히 그 혼란을 겪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학교에서 큰 사고 없이 병역이 잘 돼서 학교가 잘 굴러가는 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되고 학교의 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지금이 가장 그 고민을 나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의 방향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지 그 고민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지금 아이들이 학교 가면서 굉장히 학교를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아하는가 했더니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걸 경험하는 걸 그러니까 집안에서만 머물러 있던 그 경험에서 밖으로 나가고 친구를 만나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은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친구를 사귀는 곳이다. 친구를 만나니까 너무 좋다. 매일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교사들은 아이들이 학교에 오니까 드디어 학교가 학교답다. 그래서 학교라는 공간은 역시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공간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는 온라인 계약보다는 대면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다. 그래서 대면 수업의 이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과정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대면 수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학교가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병행할 수 있는지 앞으로 단순히 코로나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거라는 이 전망 속에서 그 상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지금의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속에서 교사의 역할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그동안에 사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 안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식 전수자의 역할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 전수의 역할은 온라인으로서도 충분하진 않지만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지식 전수자를 넘어서 그 위의 역할, 특별히 아이의 진로 그리고 인생을 전반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 토론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가이던스나 상담가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교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좀 더 교사 역할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과정은 정말 달라져야 된다. 우리 사실 등교계약을 얘기하면서 언론에서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 수능 일정에 맞춰서 계약하는 게 아닌가. 저희 학부들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과정의 일정은 수능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이제는 수능에 맞춰진 입시에 맞춰진 교육과정은 달라져야 된다. 제 조카가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것은 국영수뿐이었다. 스웨덴 가서 보니까 삶을 위한 다양한 과목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왔고 그 나라의 국영수와 똑같은 그 학점으로 배당이 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국영수 위주로 교육 과정이 짜여짐으로써 내가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진짜 필요한 삶을 위한 교육이 뭔지 교육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학교 자체가 많이 훼손된 느낌이 듭니다.
있습니다. 그동안에 학생, 학부모, 교원들이 학교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고민하고 학부모회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나눴다라고 하면 코로나라는 어떤 접해보지 못한 이런 감염병 상태에서 오히려 학교 공동체가 나서서 함께 고민하고 그 학교의 뭐 계약이나 여러 가지 학교 운영을 같이 고민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과정이 전부 무시되고 교육부와 신호교육청만 바라보고 그 지침으로만 학교가 운영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회원 중에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은 오히려 농촌에 있는 학부모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같은 건 코로나로 인한 교육 정책은 대부분 대도시 중심이더라. 지역의 정책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학교의 자율권도 주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한 학교에 뭐 50명, 60명 된 학교도 서울에 1,000명이 넘는 학교에 그런 학교에 들어가는 교육 정책과 똑같은 코로나 정책이 학교에 내려옴으로써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됐다. 학교의 그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좋더라면 학교별로 학교 운영을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고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학교의 역할 중에 사실 이번에 저희가 가슴 아픈 그 언론에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그 다락방에서 탈출한 아이, 그리고 그 여행용 가방에서 이렇게 먼저 목숨을 잃은 아이. 공적기관인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써 이거에 대한 점검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저희는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후 학교가 이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발견하고 보듬고 치유하고 사회적 자원과 연결할 수 있는지 학교가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이후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불평등 문제 굉장히 그 대두되고 있죠. 이런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고요. 학교를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획일화된 교육정책보다는 자치를 인정하고 자치를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가 좀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